하늘은 정말 파란 걸까? 우리는 매일 파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산다. 가끔씩 왜 하늘은 파랄까? 구름은 왜 하얀 거지?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생각의 언저리를 맴돌 뿐 그것이 눈부신 축복인 줄 모르고 산다. 하늘이 파랗지만 원래 하늘의 색이 파란 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은 놀랄까? 하늘색은 그 너머의 우주공간이 색이 아니라 지구 대기의 색이다. 달에서 하늘을 보면 무슨 색일까? 검정색이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이다. 고로 모든 하늘이 파란 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대기의 색은 파란색일까? 실험실에서 플라스크 안에 있는 공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색이 파랄 리는 없다. 먼저 색이라는 것을 살펴보자. 옷의 색이 빨갛고 노란 것은 왜일까? 그것은 원래 옷이 갖고 있는 색이 아니라 햇빛이 반사된 색이다. 빨간 옷 속에 있는 입자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햇빛 속에 들어있는 빨주노초파남보 중에 다른 색은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뱉어낸다. 우리가 사물에서 보는 색은 햇빛을 뱉어낸 색이다. 깜깜한 방에 있으면 옷의 색도 모두 검은색이다. 뱉어낼 햇빛이 없으니까. 아, 그렇다면 하늘의 색도 대기가 햇빛의 다른 색은 다 흡수하고 파란색만 뱉어낸 것이군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얘기가 좀 다르다. 옷처럼 평면이 있는 물건이라면 햇빛을 반사할 수 있지만 공기처럼 작은 입자들은 빛을 한 방향으로만 반사시킬 순 없다. 엄밀히 말하면 빛은 자신의 파장보다 작은 입자를 만나면 마구잡이로 산란된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라면 하늘이 파란색일 리는 없다. 빨주노초파남보 모든 색이 동일하게 산란된다면 빛은 백색광이어야 한다. 이 질문에 관해 기원전 300년경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 뒤로 거의 2000년 넘게 노력했지만 19세기까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1. 큰 입자가 작은 입자보다 빛을 더 많이 산란시킨다. 2. 입자가 작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긴 파장의 빛보다 더 많이 산란시킨다. 이때 영국의 물리학자 레일리가 등장한다. 그는 독창적인 발상으로 산란되는 빛의 세기가 입사된 빛의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빨주노초파남보에서 파남보 쪽으로 갈수록 빛이 엄청나게 많이 산란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파란색이 붉은색보다 무려 4.4배나 많이 산란된다는 결과가 나온다. 자, 이제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한 레일리의 답이 나왔다. 화학자 김경택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대낮에 하늘을 볼 때 어디를 보죠? 대부분? 선글라스를 안 낀 맨눈이면 우리 해를 보나요? 아니면 해가 없는 데를 보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가 없는 데를 보나요? 해를 직접 보면 꺽 하고 한동안 노란 점이 눈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해가 없는 바깥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광을 보는 건가요? 산란광을 보는 거예요. 산란광을 보는 거예요. 산란광을. 그래서 그 산란이 돼서 나온 빛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란돼서 나온 빛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작은 입자, 점입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파란색이 더 많이 산란됐었고요. 빨간색이 더 많이 산란됐어요. 파란색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늘은 파랗게 보여요. 그런데 똑똑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묻는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은 빨주노초파남보이고 그러면 남색과 보라색이 파란색보다 파장이 짧은데 왜 하늘이 보라색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레일리도 당황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눈은 초록색 빛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눈이 초록색에 민감하다는 효과까지 합쳐지면 결국 파란색이 도드라진다는 것이다. 와우! 그럼 하늘이 파란 것은 결국 햇빛과 우리 눈의 합작품이란 말이군. 그런데 또 똑똑한 학생이 물어본다. 그럼 구름도 수증기 입자로 되어 있을 텐데 구름은 왜 하얀색인가요? 그건 수증기 입자가 공기 입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빛이 자신의 파장과 비슷한 크기의 입자를 만나면 정말 마구잡이로 산란된다. 그래서 햇빛 그대로 백색광이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하늘이 뿌연 것도 같은 이유다. 미세먼지는 공기 분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 담배 연기를 관찰해보자. 담배에서 직접 피어오르는 연기는 푸르스름한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는 하얗다. 그 이유를 알겠는가? 자, 이제 마지막이다. 해질녘에는 왜 하늘과 태양이 빨간색일까? 해질녘에는 눈이 부시지 않아 우리는 직접 해 쪽을 바라볼 수 있다. 산란광이 아니라 직접 광을 보는 거다. 그러면 그림에서처럼 파란색은 산란되어 우리 눈에 오기 전에 다 날아간다. 파장이 긴 빨간색만 대기를 뚫고 우리 눈까지 도달하는 거다. 근데 정말 똑똑한 학생이 또 여전히 물어본다. 그럼 낮에 우리가 곁눈질로 흘끗 봐도 태양은 백색인데 직접 광을 보는 거라면 왜 빨간색이 아닌가요? 그건 아까의 그림을 다시 보면 된다.
낮에는 태양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대기를 통과하는 길이가 짧고 저녁이 될수록 태양빛이 지평선 쪽에서 오기 때문에 대기를 통과하는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대기를 짧게 통과하면 웬만한 빛은 산란되기 전에 도달하고 그래서 햇빛은 백색이다. 대기를 길게 통과하면 대부분의 빛이 산란되고 가장 산란되지 않는 붉은 빛만 남는다.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푸르른 하늘도 난 너를 사랑하는 붉은 노을도 모두가 빛의 마술이었던 거다.